이제 우리 37조 최후의 심판에 관하여서 두 번째를 설교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그 복습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책들이 펼쳐지죠. 책들이 펼쳐진 다음에 그 사람들의 행한 대로 선악간에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행한 대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심지어 어떤 것까지 재판을 받냐 그러면 한갓 농담에 지나지 않았었는데 그냥 웃고자 했던 소리조차도 우리가 오락으로 간주했던 소리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말들에서 일일이 다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했던 말들을 전부 다 책임져야 될 그날이 올 것이다 이 말이죠. 사람들의 모든 비밀과 허위가 다 들통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상상까지도 다 들통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날이겠느냐 이 말이죠. 얼마나 그날이 우리에게 공포의 날이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은 무엇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다 가려지기 때문에 이것이 가려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공포의 날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날이 공포의 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날이 끔찍하고 무서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제 이 큰 기쁨이 위로가 되는 것은 이제 다음번에 좀 나오겠는데요. 그건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당시에 이 벨직 신앙고백서가 쓰여진 당시에 이 개혁교회에는 이단 시비가 붙었던 것이죠. 로마 카톨릭과 너무 다르니까 너희들 이단이다 그리고 죽이기도 하고 유배를 보내기도 하는 그러한 당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도 여전히 이 참된 진리를 전하고 있는 개혁교회는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작습니다.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억울함, 그런 억울함들을 우리는 여기서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데 억울한 것을 우리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봐야 그 사람들이 들어주지도 않으니까 저는 우리 성도한테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의 진리를 우리를 헛들고자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진리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억울한 이야기는 흠뻑 듣고 우리가 주장할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이죠. 너무나 억울해서 그냥 속이 타들어갈 것 같은데 그 마지막 심판날에 정대훈 너가 옳았다고 우리 주님이 직접 내 이름을 호명하면서 옳았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게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그들의 구속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고 또한 그들의 수고와 고난에 따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결백이 모든 사람 앞에서 알려질 것이며 반면 세상에서 그들을 박해하고 압박하고 괴롭혔던 악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보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정대훈 너는 옳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너의 삶이 참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았다 이렇게 옳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방금 제가 읽었던 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그들의 구속이 완전히 성취될 것. 그러니까 구속이 완전히 성취될 것에 대해서 옳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 믿었고 이 땅에 참 다른 사람을 잘 돕고 잘 살았다. 죄를 많이 짓지 않고 잘 살았다. 그러니 정대훈 너가 옳았다. 이게 아니라 정대훈 너가 가지고 있던 그 구속 구원의 관계가 옳았다는 거예요. 너가 가르쳤던 또 너가 배웠던 또 너가 그동안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그 구원의 도가 옳았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알려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큰 위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요.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를 보여주면서 너 옳았다라고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민망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 우리가 이제 홍길동이 한번 봐볼까? 홍길동이는 주님의 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 홍길동이 봐보자 했더니 온통 홍길동이가 상상 속으로 난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질투하고 뭐 옳지 않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스크린에 계속 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도 오라 오라 주님이 계속 그래도 오라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주님도 민망하고 있는 홍길동이도 민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옳다 안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만약에 우리의 행실, 우리의 윤리, 심지어 우리의 생각까지를 들먹이면서 우리가 옳았다 옳았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랑 우리나 똑같이 공포인 거예요. 그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똑같이 공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공포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윤리와 도덕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 정대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그 원리, 그 구원의 원리가 옳은지 옳지 않는지를 가지고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도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구원의 도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냐 그러면 그들의 양심을 가지고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을 가지고 평가가 뭐냐 그러면 그들의 양심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죄악들을 스크린에 띄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스크린에 띄우는 것이고요 믿는 사람은 너가 구원의 도가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쁜 날이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데 그건 우리가 좀 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그들의 결백이 모든 사람 앞에서 알려질 것이며 사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결백이 얼마나 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결백이 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반면 세상 사람 세상에서 그들을 박해하고 압박하고 괴롭혔던 악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보복을 받게 되는데 그 무서운 보복이 뭐냐면 또한 악한 악인들은 자기들의 양심에 증거하여 고발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자기들의 양심에 새겨있는 윤리와 도덕 가지고 평가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이치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기 때문에 정말 성도들은 이 땅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구원의 도를 아주 명백하게 알고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들 역시 불면하겠지만 그럼 양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아주 만인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온통 당하는 사람들 역시 뭐하겠다? 불멸하겠지만 악마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봐볼게요. 그럼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의 도덕적인 행실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로 우리를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을 믿느냐는 또 뭐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론을 가지고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자신감이 생깁니까? 아,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이 구원에 대한 이치를 완전히 이론적으로도 완전히 내 감각적으로도 내 전 인격적으로도 이 구원의 이치를 내가 가득 내 거로 담아야겠다 이런 여러분 생각 안 드십니까? 바로 이게 교회에서 가르쳐져야 될 내용인 것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택함받은 신실한 사람들은 영광과 영예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쓰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동일하게 양심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한다 그러면요. 우리들의 양심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한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 양심에 썩어 있고 양심에 화인맞은 사람입니까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러나 여기 보니까 영광과 영예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천사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밝힐 것입니다 라고 한 게 뭐냐 그러면 이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정대훈 일어나 누구 일어나 누구 일어나 모든 사람 앞에서 이름을 밝히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이름을 밝히면서 뭐라고 하느냐? 얘네들은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야. 이렇게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그 택하신 천사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밝힐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줄 것입니다. 왜 눈물을 씻겨줄까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주장들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돈을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우리를 사람들이 무시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까? 야,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어?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 옛날 이야기를 뭐하러 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렇게 우리의 그 마음 아픔을 경험했습니까? 그래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은 난 거예요. 조금은 난데 이제 이 뭡니까? 이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핍박받은 사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교회들은 그래도 이제 동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핍박이 덜 하는데요. 정말 각양각처에서 진리를 품고 있으면서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분들은 그냥 만나서 툭 찌르면 눈물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아픈 상태의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 사실 많습니다. 사실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습니까? 눈물을 씻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너가 그동안에 고생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 앞에서 너가 옳았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줄게. 이 말인 것입니다. 너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줄게. 자, 이러면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얘가 옳았다. 그동안 얘가 이야기했던 게 진실이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의 보증하심으로 탁 그렇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현재 많은 재판관들과 집행관들에 의해 이단 및 악한 자로 정죄된 사건들이 그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충성스러운 사건으로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당시에는 개혁교회가 이단으로 정죄되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으로 봤을 때 이단으로 정죄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왕들과 재판관들, 권위자들이 우리 그 개혁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도 이 사람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뒤집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께서는 사람이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은혜로운 보답으로 이게 너무 재미있습니다. 위대한 영광을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쭉 읽으실까? 뭐 이런 내용이 있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희 이 신앙 고백에서 이 책이 한 가지 약점이 있다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요 책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뭐죠? 각 구절마다 성경 구절을 주석을 달지 않았어요. 이게 약점입니다, 이 책에. 그런데 원래 원본은 전부 다 문단 문단마다 성경구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그것을 논리적으로 풀어놓은 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갖다가 붙여놓고 이 구절은 어디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전서에서 뭐 계시록에서 이렇게 가져왔다고 전부 다 문단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그게 안 되어 있는 게 가장 큰 제가 그 좀 슬퍼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쭉 읽으면은 뭐 목사님이 무슨 책을 하나 읽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요약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만약에 성경 구절을 각주를 다는 걸 보면요,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제 책이 있는데 벨직 신앙고백서가 한 다섯 줄 나오면은 그 밑으로 성경 구절이 한 20줄, 30줄 열거되어 있어요. 전부 다 이게 성경 구절에서 나온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것은 이 책은 단지 상상으로 쓴 게 아니고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쓴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단축해서 갖다 놨다 보면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리고 주께서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은혜로운 보답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위대한 영광을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눈물을 흘린 자들, 이 구원의 도를 지키려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놀림받고 조롱받은 것을 끝까지 참아내면서 그러잖아요. 논쟁도 하지 말고 자기 주장도 하지 말고. 왜? 그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비를 걸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알아듣지도 않을 것이고 이야기해보면 해볼수록
흙탕물에서 뒹구르는 것처럼 완전히 이상한 싸움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야기도 안 하고 그들의 억울한 소리로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눈물을 머금고 그것을 꿀떡꿀떡 참는데 마지막 날에는 은혜로 보답하는데 그 은혜로 보답하는 게 뭐냐면 영광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이 기대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위대한 날이 오기를 가장 간절하고 고대한 마음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1장을 한번 봐볼게요.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3절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4절 말씀 아니 계속이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날에 가게 되면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그런 거기서는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그 소갈이었던 것들 다 없어지고 영원한 기쁨과 안식과 근데 그게 뭐냐면 영광의 영광으로 들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그 아멘을 크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예.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배설하고 준비한 그 영광의 자리가 3호가 되십니까? 예. 좀 더 크게 시작. 그럼 죽고 싶습니까? 제가 아까 분일 시간도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뇌와 논리의 사고가 막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자리는 사모한데 죽기는 싫어요.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참된 성도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보고자 그곳으로 빨리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곳을 빨리 가고 싶다.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분이 계시는데 왜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결국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나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나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게 참된 성도의 고백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봐보십시다. 22장 20절 말씀 2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믿는 자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왜 힘듭니까?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왜곡하고 나를 빈정거리고 나에게 채찍을 가하고 나에게 손바닥으로 뺨을 때립니다. 나는 이 땅이 힘듭니다. 나는 그런데 우리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게 되면은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신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하듯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의 자리로 나를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니 나는 그곳으로 빨리 가고 싶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의 마지막 고백. 저는 우리 성도가 정말
신앙의 논리에서 그대로 논리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를 보고 싶어서 달려가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혹시 마지막에 심판의 날과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와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실질로는 전혀 동의가 안 되고 믿지는 않는데 워낙에 어릴 때부터 두려워왔으니까 그런 것이 있겠지.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철학자 중에 어떤 분은 사후의 세계가 있어야지만 이 땅에서의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후의 세계가 있어야지만 이 땅의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후의 세계를 없어도 상정해놔야 이 땅에서 윤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게 내 피부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의 고백이 안 나오는 것이고 벨직 신앙 고백서의 마지막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에 익숙하고 기독교 문화에 정말 익숙하지만 정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그거 세뇌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진짜 믿는 게 아니라 세뇌당해서 믿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불행하고 이것처럼 우리를 허망해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맨 마지막 단을 읽어보면은 벨직 신앙 고백서의 마지막 단을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위대한 날이 오기를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죄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체를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잠깐 전체를 이제 좀 복습을 하고 마칠까 싶습니다.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신앙고백서라는 것은요, 신조 또는 신앙고백서란 뭐냐 그러면 우리 신조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간략한 문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간단한 진술을 신조 또는 신앙고백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 인간의 관점,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보면서 일관되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것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라는 게 뭐냐 그러면 성경의 처음과 끝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의 간추린 것이 신앙 고백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서는 성경의 권위에 밑에 있고 이 신앙 고백서는 언제 폐기가 돼야 되냐 그러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그 고백문들은 폐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서는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핵심 요건만 뽑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신앙의 ABC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이 교회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가르치는군요. 대단히 교회의 수준이 높습니다. 아, 이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리키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신앙의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신앙 고백서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신앙의 기초예요.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지 성경을 다 공부하기에는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요약해 놓는 것이 신앙 고백서인데 어찌 되었든 간에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옛날의 기초, 옛날의 사람들이 ABC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수준이 높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것은 목사님 교회에서 신앙고백서를 가리키고 뭐 벨지 신앙고백 가리키는 건 뭐냐? 그것은 삼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것은 좀 더 젊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거기는 좀 더 배운 사람이 많지 않겠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자기네 지역은 나이가 좀 많고 그리고 배운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목사님 교회 같은 똑같은 시스템을 우리 교회에서 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그 목사님 머릿속에 뭐가 있냐 그러면은 이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학력도 좀 높아야 되고 그리고 좀 이해를 잘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죠. 우리 교회 학력 안 높아요. 그저 다 그렇습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이미 목사님들 마음속에 이런 걸 공부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높은 수준의 신앙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신앙 고백서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신앙 고백서는 신앙을 들어올 때 ABC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경영학과를 들어간다 그러면 그 2학년 때부터 경영학과에 대한 그 공부를 하지만 1학년 때 뭘 배웁니까? 경영학 개론, 뭐 경제학 개론 이런 개론을 배우지 않습니까? 바로 그 개론이 바로 신앙고백서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고백서는 모든 성도가 시작할 때 그때부터 발걸음을 떼어서 배워야 될 내용이 바로 신앙고백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고백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약간 수준이 높고 이런 것들은 신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정도가 최하위를 깔고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최고 무식한 게 어디냐 그러면 신앙 고백서예요. 난 어려운데요? 지하실에 있었던 거죠. 그건. 한 번도 양지 바른 곳에 나오지 않은 너무나 수준 낮은 기독교를 우리는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수준이 낮아서 참으로 존 칼빈에게 참으로 조나단 에드워드에게는 이게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이나 부끄러운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 신앙 고백서는 소유리 문답이고 대유리 문답이고 웨스턴 신앙 고백서고 여러분의 기초입니다. 기초. 가장 무식한 자가 알기 시작하는 단계가 이 부분이에요. 이 얘가 어떤 거냐 그러면요.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제가 강의를 하면서 뭐가 나왔냐면 성례와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성례와 성만찬의 이야기를 강의를 하게 되면요. 너무 수준이 낮아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왜? 저희는 성례식이 있을 때 성찬 사경회 때 깊이 공부하거든요. 그 깊이 공부하는 것에 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수준이 낮아서 재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의 기독교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는요, 너무나 천박합니다. 너무나 수준이 낮아요. 그 쏟아지는 설교의 수준은 낮고 그 쏟아지는 수준 낮은 설교에 아멘하는 성도의 수준도 낮고 목사의 수준, 성도의 수준 다 낮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돼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신앙 고백서는 기초라고 봅니다. 기초라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도 뭐냐면 공적 신앙 고백의 중요성입니다. 이제, 모든 개혁주의 교회는 동일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잘 봐보십시다. 유럽에서는 새 일치 신조라고 있습니다. 새 일치 신조라고 있는데 그게 벨지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다음 도르트 신조 이 세 개를 새 일치 신조라 그러는데 이 새 일체 신조를 배운 다음에 우리 교회 새로운 분에게 이 특별히 벨지 신앙 고백서를 다 가르친 다음에 또는 장로교회에서는 웨스민 신앙 고백서를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그 다음에 그에게 세례식을 합니다. 세례식.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세례를 받거나 우리 중고등학생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고 자기가 문답을 할 때, 입교 문답을 할 때 무엇을 배우냐 그러면 교리 문답을 배우는 거예요. 이 신조를 배운 다음에, 이 신조를 다 배운 다음에 내가 공적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신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라고 선서하는 게 공적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그 사람은 공적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이 신조들을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 신조에는요 정확하게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세 가지가. 이 신조는 세 가지의 핵심인데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구원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예요. 이 세 가지가 신조에는 가장 깊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 그러면요, 신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 문제예요. 그러면 중고등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세례받을 사람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배울 게 뭐냐 그러면 구원론이에요. 이 신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 신조를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론을 익힌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고 내 이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옆으로 한 발자국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선서하고 소원하는 것이죠. 그 전날 무슨 말 하느냐, 당회에서 테스트를 받는 거야. 이거 너가 진짜 구원의 도를 아는지 내가 보겠다. 제가 왜 중고등부 잘 들으라 그러고 세례받은 사람 잘 들으라 그럴까요? 앞으로는 이렇게 물을 거니까. 다른 게 아니고 구원의 도를 이야기해봐라. 그럼 너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세례를 주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기 전에 그 전날 당회에서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사람들은 무엇을, 이 벨직 신앙 고백서나 우리 장로교에서는 웨슬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게 되면서 거기 안에 있던 구원론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입으로 술술술술술 이야기할 정도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당회에 와가지고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장로교입니다. 이게 아무렇게나 와가지고 목사님 길동이가요 글쎄 세례를 안 받는다고 그렇게 세례 안 받는다고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세례 받는다 그러는데요, 주일날 그날이 주일날 9시 주일날 9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길동이가 그 녀석은 이제 막 말을 안 듣다가 토요일까지 길동아 세례 받아야지. 안 받을 거예요. 믿음의 흔적도 없는데 어떻게 세례 받을 거예요. 그래 세례 받아야지.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다가 안 받는다 그러다가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 오늘 받는다 그러는데요. 오늘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세례 받아서 뭐 하게요? 그 뭐 세례 받으면 무슨 용돈이 나옵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무슨 실업수당이 나오나요? 그 세례 받기 전에 교회에서는 이 신앙 고백서를 공부시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를 공부시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구원론을 공부하고 그것을 당회에서 면밀하게 조사해서 그 사람이 진짜 구원에 대해서 정확한 흔적이 있는지를 발견한 다음에, 잘 들으십시오, 그에게 세례를 주면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 교회의 투표권자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 투표권자가 되게 되면은 제 이후에 차기 담임 목사 뽑을 때 정확한 사람 뽑겠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오늘 아침에 내 아들이 세례 본다는데요, 그런 사람을 세례교인으로 태우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뽑을까요? 정말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복음 전하는 목사는요 각 교회 담임 목사 못 갑니다. 전부 다 사람들 귀에 즐거운 소리, 아름다운 소리, 우리를 위로해 준 사람의 소리, 아니면 어떤 지성적인 소리, 이런 소리를 하는 목사들에게 찍고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전파하는지 아닌지는 관심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례 교인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교회가
10년, 20년, 30년, 100년 동안에 이 교회가 순수한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세례 인원부터 절제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발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저한테 내 아들 세례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공부를 하고 충분히 자기가 이것을 익힐 때 그리고 제 앞에 와서 시험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춘 다음에 세례를 받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께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세례를 받고 싶은데요. 근데 제가 집사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흥! 이 뭐 별거라고 뭐 벼슬도 아닌데 이러면서 막 그렇게 저에게 속으로 이렇게 욕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욕을 듣기 싫어서 제가 오케이 세례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명 한 명 한 명 가짜 성도를 교회 정회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가짜 성도를 정회원으로 받아들이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가짜 사람을 장로로 뽑고 가짜를 안수집사로 뽑고 그다음 다음에는 진짜 목사는 이 교회에 절대 못 옵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이게 바로 세례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도 시가 나이가 됐다고 중학교 2학년 나이가 되면은 세례를 받아요. 입교를 받습니다. 근데 중2 아이들이 입교를 받을 때 토요일 날 올 때 어떻게 오느냐? 이렇게 와요. 그런 다음에 제가 묻습니다. 야,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었니? 사과나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야, 사과나무는 아니지 않냐? 포도나무죠? 이런 애들이 세례받는데 대한민국 교회에서 아무 지장 없습니다. 아무 지장 없어요. 구원론은 새로 가네. 구원론은 새로 가네. 에덴동산 중앙에 사과나무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세례받는데 지장이 없는 게 한국교회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쑥쑥 정회원으로 들어옵니다. 개혁교회 핵심이 뭐냐 그러면요. 모든 사람이 설교를 듣는 데서 교회 문턱을 낮추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설교를 듣게 하기 위해서 교회 문턱을 낮추는 것이고 아무나 교회 정회원이 못되게 하는 게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는 구원받은 흔적이 있는 사람만 정회원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중에 이 교회에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 우리 투표합시다. 세례교인 이상 남으십시오. 그럼 싹 가고 몇 명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몇 명이 교회를 끌고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교회 금방 망가집니다. 이게 바로 이 신앙 고백서의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 한국교회가 썩었고 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진리를 전파할 수 없고 각 교회마다 싸움과 분쟁과 논쟁이 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이게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신앙 고백서의 공적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참믿음이 무엇이냐? 이럴 때 참믿음 뒤에 나와 있는 하이델베르그 21문답을 한번 봅시다. 뒤에 나와 있는 하이델베르그 21문답에 참믿음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 참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답은 어떻게 나왔느냐? 참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은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게 되었으며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내게 불어넣어 주시는 굳건한 확신이다. 무엇입니까? 여기서도 말하는 게 뭐냐면 찬 믿음은 무엇이냐? 구원론이 확고하게 믿어지는 게 찬 믿음이에요. 구원론이. 구원이 그 구원의 도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너무나도 맞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참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뭐죠? 구원론을 아예 안 배운다니까요. 자 여기 한번 다시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다닐 때 구원론을 배워본 적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교회를 참교회라고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참교회라고 안 본다고. 목사님만 맞습니까가 아니고
이 방식대로 구원의 도도 가리키고 그 구원의 도가 성령의 역사하심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 안으로 들어와서 그게 참으로 믿어지게 하는 모든 교회는 저는 참된 교회로 봐요. 그런데 아예 구원의 도도 가르치지 않냐는 그 대부분의 교회들 보십시오. 아예 안 가리킵니다. 그러니 무슨 성도가 구원을 알 것이며 구원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의 길을 갈 것이며 구원의 길을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뜻 보면은 아 정대원 목사님은 당신만 옳다고 하는 것 같아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자세히 들어보면은 저만 맞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신앙 고백대로 잘 교회를 이끌고 가는 모든 교회는 최소한 바른 교회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승인된 신조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신조를 우리는 우리 걸로 보고 있느냐 어떤 신조를 우리에게 보고 있느냐 이제 이것만 이제 하고 제가 마칠게요. 이 신조는 보편 신조와 또는 보편 신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편 신경과 종교 개혁 신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이 보편 신조는 뭐냐 그러면 모든 교회가 단 한 번도 쪼개지지 않을 때 그 초대 교회의 그 오리지널 그 한 교회 아무 교회가 교단적으로 이탈 무슨 교회는 여러 개 있죠. 여러 개 있는데 교단이 하나였을 때의 그때의 교회를 우리는 보편교회라 그래. 보편교회 모든 교회가 하나 있을 때 자, 그럴 때가 언제냐면 AD 6세기 이전까지입니다. AD 6세기 이전까지 아무 교단이 쪼개지지 않고 한 교회였어요. 한 교회. 그걸 보편교회라 그러는데 그때 뭡니까? 통과되었던 신경들 중에 몇 가지를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게 뭐냐면 니케아 신경입니다. 니케아 신경. 니케아 신경은 AD 325년에 통과된 건데 이 니케아 신경에서 무엇이 통과가 됐냐 그러면은 아리우스파의 반대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리우스는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보다는 약간 아래다라고 얘기했던 게 아리우스였어요. 그런데 이 아리우스를 대항해서 보편교회에서 무엇을 주장했냐면 특별히 아타나시우스가 주장을 했는데 아리우스파를 반격하면서 아니야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주 동일 본질이야 이렇게 주장했고 그 동일 본질이 맞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옳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니케아 종교회의를 바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세기 325년 니케아 회의도 4세기지만 이 4세기보다 좀 더 후에 뭐가 나왔냐면 사도신경이 나왔습니다. 사도신경이.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개혁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을 고백하기도 하고 니케아 신경을 고백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괜찮아요. 둘 다 고백해도. 둘 중에 하나를 고백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니케아 신경을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 사도신경은 왜 사도신경이냐 그러면은 사도신경은 열두 사도가 썼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도들의 이야기를 가장 잘 요약했다 그래가지고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이에요. 그럼 이 사도신경 때는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 그러면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를 반대해서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케아 신경은 아리우스파를 반대해서 만들어진 게 니케아 신경이고 사도신경은 영지주의를 반대해서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이고 마지막에 6세기에서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6세기인데 이때 아타나시우스는 이미 죽고 오랜 후의 사람이에요. 아타나시우스는 언제 사람이냐면 니케아 신경 때 사람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것을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을 이것을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 그러냐면 아타나시우스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다가 이것을 이겼거든요. 아타나시우스가. 이 동일한 것이 한 발짝 더 발전해서 무엇을 했냐면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졌어요. 삼위일체 교리가. 그렇죠? 그래서 자 봅시다. 세 개입니다. 보편신조 세 개. 첫 번째 아타나시우스 성경. 아 죄송합니다. 니케아 신경. 그 다음에 사도신경.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신경. 그렇죠? 이름은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달라요. 니케아 신경, 사도신경,
나타나실 수 있는. 니케아 신경에서는 무엇이 통과가 됐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 본질이시다. 그렇죠? 사도신경은 무엇을 대항했죠? 영지주의를 대항했어요. 자, 마지막에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삼위일체의 완벽한 동의. 이게 우리가 초대교회의 보편적 신조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혁신조, 종교개혁 이후의 신조는 우리가 네 개를 받아들이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벨직 신앙고백서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는 저자가 귀도 드 브레라는 사람인데, 귀도 드 브레가 1561년에 만들었어요. 제일 오래됐죠. 그런데 귀도 드 브레는 자기가 이 벨직에서, 요즘 말하면 벨기에입니다. 벨기에에서 이 신앙고백서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 귀도 드 브레가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싶은데 존 칼빈한테 부탁을 했어요. 존 칼빈 부탁해가지고, 칼빈 선생님,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존 칼빈이 쫙 써가지고 귀도 두 브레한테 보냈어요. 그게 바로 일명 스위스 신앙 고백서예요. 스위스 신앙 고백서를 귀도 두 브레에 딱 보내니까 귀도 두 브레가 그것을 거의 다 채용하고 조금 고쳐가지고 벨기에 신앙 고백서로 만들었어요. 그게 1561년입니다. 그리고 만든 다음에 그것을 다시 칼빈한테 보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받고 만들었던 게 바로 벨기에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것은,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요.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성경과 동일하다라고 표현까지 할 정도로 흠잡을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흠잡을 데가. 그 다음에 1561년에 벨기에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1563년에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자가 우루시누스하고 올레비아누스라는 젊은 신학자 둘이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이델베르그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특별히 왜 요리 문답이라 그러냐면, 벨기에 신앙 고백서나 도르드 신경이나 웨슬린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인데,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질문 만들고 답 만들고 질문 만들고 답을 만들어서 그것을 교회 초신자들에게 또는 어린이들에게 잘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문답 형식으로 만든 게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입니다. 요리 문답입니다. 그 다음에 도르트 신경은 1618년에서 1619년 그 양 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뭐냐면 알미니우스파에 대해서 반대해서 존 칼빈의 칼빈주의가 대항해서 만든 게 바로 도르트 신앙 고백서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3대 신조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가 1647년에 만들어졌는데, 신앙 고백서가, 이제 여기만 하고 마칠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뭐 쭉 있는데 다 할 필요 없고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는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러면, 종교개혁이 한참 일어나는 그 시기에 영국은 종교개혁을 일으킬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자기 조강지처를 버리고 다른 여성을 자기 처로 데려오려고 하다가 보니까 교황에게 이혼 허락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혼 허락서. 그런데 교황이 이혼을 하려고 시켜주려고 보니까 그 헨리 8세의 아내가 스페인 공주의 공주예요. 스페인 공주. 그러니까 이혼을 허락해주면 스페인이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혼을 허락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헨리 8세가 에이 몰라, 우리 종교개혁 할 거야. 그래서 이혼시켜주지 않아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영국 종교개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종교개혁은요, 아주 엉성하고 신학적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이렇게 하다가 영국이 이렇게 왕이 바뀔 때마다 피 흘리고 죽고 이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1647년 웨슬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전에 크로멜이란 장군이 왕당파를 다 물리치고 청교도로 딱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크로멜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크로멜이 죽자, 크로멜이 우울증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롬웰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영국에. 청교도인데. 크롬웰이 죽자 영국의 순식간에 알미뉴스가 다 잡아버립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칼빈주의를 주장하고 그렇게 청교도들이 오직 은혜 믿음으로 영국 교회를 세우려고 그랬는데 잠시 정신을 팔고 보니까 영국 전체를 알미니우스가 꽉 잡아버렸어요. 요걸 대항해서 만든 게 웨슬리 신앙고백서입니다. 이걸. 저는 우리 성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짜 무엇이 진리인지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금방 알민이 안 됩니다. 여기 청교도 교회를 가리키는 이 교회, 개혁교회를 가리키는 이 교회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치고 치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알민이 안 된다고요. 알민이야. 알민이 뭡니까? 도르트 신조 때 이단을 하고 정죄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영국을 다 잡아버려요, 여러분. 그게 바로 17세기 말미에 그런 일이 발생했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종교계 16세기 1500년도, 16세기 1700년도 요 두 개가 진짜 칼빈주의가 꽃이 피었고요. 그리고 18세기부터는 알미니안이 다 장악합니다. 16세기, 17세기에는 칼빈주의가 장악을 했고 18세기, 19세기, 20세기, 21세기는 알미니안이에요. 그러므로 청교도나 종교개혁을 강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알미니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교를 나왔고 어떤 유학을 했고 어떤 교수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알미니안이에요. 어떤 신학교 교수? 대화해 보십시오. 다 알미니안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그런 알미니안의 신학 교수들 밑에서 수업받고 목사들이 전부 다 알미니안으로 변해가지고 나는 합동측이네, 나는 통합측이네 그러고 나와요. 자기들은 개혁교회고 자기들은 청교도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16세기, 17세기를 연구하지 않게 되므로 알미니안으로 전부 다 둔갑해가지고 여러분 나와가지고 교회를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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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잘해보자 으쌰 으쌰 하면서 부흥운동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알미니안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제가 이 신앙고백서를 하나하나 마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뿌듯해요. 우리는 하이델베르그를 다 가리켰고 웨스민 신앙고백서도 가리켰고 이제 이번에 벨직도 가리켰어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도르트 신조밖에 없는데 도르트 신조는 이미 우리의 성인반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저는 이것을 가르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 우리 성도들한테 해줄 것은 다 해줬다 이런 마음은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마지막에 마치면서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잠시라도 여러분의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냥 알미니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고백서를 계속 탐독하시고 계속 연구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제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다음부터는 이제 물론 한 몇 달 동안은 이제 우리 성지 순례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수업을 할 거, 설교를 할 건데 그거 끝나면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